In South Korea, the demand for migrant workers are high, especially in rural areas, as most young Koreans avoid harsh and low-paid farm work, gradually emptying the countryside. But as much as we need more migrant workers, do we treat them like we do? Hundreds of migrant workers from across Asia toil in harsh conditions, unprotected by labor laws. 저 2015년 왔어요. 마침 4월 칼.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러 왔어요. 네. 그 캄보디아에서 일 많이 없잖아요. 근데 왔는데 좀 힘들어요. 한국말을 못 하고 생활도 좀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있으신지 가장 당나 영 루나는 다 글랑 님 루나는 그 서울에 화장실 비닐하우스 밖에서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가면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 없어요. 찬 물만 있어요. 방 너무 춥고 두 명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난방도 없고 방도 좀 더러워요. 이 외국인들의 이 기숙사 문제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필요할 때 나와서 이거 일을 하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보니까 고용주들은 그거를 원하게 됐고요.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가 된 것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스 파이프를 쥐가 쏘라서 가스가 방출된 다음에 폭발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 감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 스티로폼으로 된 이 판넬이 화재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화재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잠시 휴식하거나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잠시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농막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농지에. 근데 건축법상으로 농지에다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불법 건축물이고요. 그 안에 대부분 그 샌드위치 판넬로 임시적으로 짓다 보니까 그 생활 주거 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위생적으로 열악하고 화장실 이거 간이 화장실 밖에다 세워놓은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겨울 돼 보세요 이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화장실 문도 없어요. 그 여자 아이들이 화장실 문제 없는 그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볼일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추운 날 화장실이 5, 600m 저기 밖에 있어요. 눈 보라 막 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 방 안에서 화장실 페트병에다가 볼일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면 아홉 피해 6만 터는 거. 있는데. 네. 있대요. 한 달에 30만 원 냈는데 여기는 사무실이요. 가끔요, 가끔 얼었어요. Following the recent death of a Cambodian woman whose body was found in a vinyl greenhouse at a farm in Pocheon, Gyeonggi Province,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employers hiring seasonal migrant workers will now be banned from using vinyl greenhouses as living quarters for their employees. But farm owners say these measures will put them out of business. 농업이라는 현실에 보면 문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하고 들어와서 바로 씻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떨어져서 일하는 농업은 참 힘든 농업이에요. 그걸 비우고 나와서 다른 데서 생활하라. 여기는 법적으로 지울 수가 없다. 건축물을 허가를 안 내준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허술하게 산단 말이죠. 못하게 하니까 단속을 하니까. 그 농촌 지역이 어느 지역은 요거 숙소를 있는 지역으로 풀어줘갖고 뭘 갖춰주고 각각 근교에다가 그런 걸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라는 얘기죠. 근데 당사자 죽을 맛이잖아요. 당장 사람 없죠. 집을 얻으려도 돈 없죠. 가까운 데 없죠. 그거 다닐 시간, 알아보러 다닐 시간 없죠. 벌이가 없어갖고 농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마련해라 그러는 거고.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있던 애도 사람이 없는데 있던 애도 내보내라 그러는 거고. 이런 그 비닐하우스에서 농막을 짓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줘야 돼. 양성화시켜서. 대한민국 사람들, 농업하는 사람들 다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만 없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후라시 갖고 나와서 다 비춰보고 작물이 이상이 없나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데서
우리가 기숙사를 외국인 기숙사를 못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ngày nắng dương dương ban mau cái lại nhà khu nằng ở cái lại center ta hay đấy ban dương mau thì nè ở xa trong phát đồ lại càng nghỉ mua hai đây mà mua hai dương tiền mà ăn được tôi liệu bàn nữa khi xuất xa pi nên hắn ta đây sa si man non nề ya thế ó mua tô xe cô nản lô tô khổ trang na số sa chẳng nên hắn thêm nhật con ý giá khi hết nên thế tô sa chẳng nên mi ăn khó chơi 한국의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상승되면서부터 그 열악한 기숙사에 고액의 그 기숙사 사용료를 물게 되는 그 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 기숙사비를 4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러면 4, 4, 16, 160만 원이에요. 조그마한 그 농막을 그 지어놓고 160만 원이면은 서울의 아파트 아주 좋은 아파트에 가서도 월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걸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원래는 월급 잘 안 지급해요. 이번 달에 페이 90만 원 받으면 100만 원만 쉬어요. 90만 원은 다음 달에 준대요. 예, 이 친구가 사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요. 회사 옮기고 싶다고요. 근데 사장님이 안 된다고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합리한 처우나 때로는 임금체불이나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해도 그 회사를 떠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용허가제 법률이 고용의 변동에 굉장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책임이 아닌 이유가 생겨야만 외국인들이 다른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 사실을 입증받아야만 다른 회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또 기숙사가 굉장히 그 불법적이고 열악하다. 그다음에 뭐 폭행이 있었다. 무슨 뭐 성폭행이 있었다. 그다음에 그 산업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개선이 안 된다고 이제 저들한테 이제 진정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때로는 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못 짓는 사람은 그 사람 생활이 아마 들어가 보면 자기는 잘 먹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잘 져주면 좋잖아요. 거기서 그 돈을 주고서 그 개선하라 그러면 누가 개선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진짜 극히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극빈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그 생산을 해서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은 우리 국가가 뭐 손해를 보는 거고 무슨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도 담세자들인데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자격에 대한 대우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뭐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는 안 한다고요.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좋은 농장을 찾고 싶어요. 이분은 고향에서 엄청 그리워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농막에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이렇게 백인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존댓말부터 시작하고요. 이게 피부색이 검거나 또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반말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그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 종교, 인생 전체가 들어온 거거든요, 한국당. 그렇기 때문에 이 농막 문제나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로 봐야 되죠. 어차피 우리 사회는 초고령 저출산 시대에 외국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에 우리 사회가 합심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